궁금한 거 붙여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레이니컵 슈퍼 시리즈는 멋진 사운딩 부티크 스타일 올튜브 앰프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콤보형 앰프 컵 슈퍼 12와 컵 슈퍼 10은 인체공학적 직선 단일 채널과 3밴드 EQ 그리고 풋스위치로 동작 가능한 역동적인 부스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브에 3개의 12AX7 진공관과 아웃풋 섹션에 2개의 EL81 진공관이 사용되었으며 12인치 HH 커스텀 보이스 드라이버 스피커 채용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풀 진공관 앰프 튜브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블랙 컨트리 커스텀 시크릿 패스의 스프링 리버브 알고리즘을 통해 구동되는 풋스위치식 온보드 리버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춘 풀 진공관 콤보 앰프인 레이니 컵 슈퍼 12와 컵 슈퍼 10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모든 리뷰 및 시연은 레이니 컵 슈퍼 12 위주로 진행이 되며 컵 슈퍼 10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시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 아 이게 레이니가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왜 이 앰프가 되게 유별 이뻐 보이나 했는데 패턴. 요 패턴이 주는 몫이 한몫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 이 소재 자체가 되게 여기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투톤. 조금 그레이 한 거랑 진한 다크 그레이 그레이 한 거. 왜 이런 것들에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멀리서 봐도 집에 이게 어디 이제 거실 같은 데 딱 있어도 느낌이 있고 작업실 같은 공간에도 그냥 탁 뒀을 때 느낌이 그냥 사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패널부도 디자인이 괜찮아요. 네, 특히 뭐 이 빨간색 포인트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W를 쓸 수 있다는 게 최고 강점이겠죠. 네. 이제 15W 물론 100% 다 칭찬할 수는 없겠죠. 이게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격 생각하면 뭐 괜찮다. 그리고 얘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감성 자체가 워낙 좋아서 요거는 약간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이 가격대 생각하면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손잡이의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 블루스 주니어 살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쁘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저는 은총씨도 한 번에 포착을 하셨지만 이 약간 뭐랄까 이 경쟁 구도 뭔가 이식하고 만든 듯한 팬더의 블루스 주니어 그렇죠.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역시 레인이답게 정말 클린한 클린 사운드. 클린하면서 클린적이면서 클린한 그렇죠. 사운드죠. 투명하면서 클린하면서 네. 밝고 투명하면서 클린한 사운드. 네. 잘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블루스 주니어 역시 채널이 단일 채널이잖아요. 이 친구도 단일 채널로 설계를 해가지고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좋은 앰프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 15W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1W 인풋을 추가로 제공을 함으로써 집에서 충분히 연습용 앰프로 네. 양질의 사운드로 연습을 즐길 수 있는 앰프입니다. 컵 슈퍼 10과 컵 슈퍼 12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슈퍼 10 같은 경우는 6W 그리고 10인치 HH 커스텀 보이스 드라이버와 스피커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컵 슈퍼 12 같은 경우는 15W 그리고 1W 인풋 사용이 가능하고 12인치 HH 커스텀 보이스 드라이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원래는 두 대를 다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있어서 두 대를 다 올리지 못했는데 높이가 이 12 같은 경우는 39, 너비가 43, 깊이가 23.5 그리고 무게가 12kg 정도가 되고요. 컵 슈퍼 10 같은 경우는 높이가 34, 너비가 37.5, 깊이가 21.5, 무게가 9.6kg 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 소형 진공관 앰프의 위용을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따뜻하죠. 그렇죠. 자, 얼마나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게인을 풀로 올리고요. 볼륨을 좀 줄여서 이 정도 올라가네요. 네.
듣기 좋은 이 상태에서 부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한 3 정도까지만 일단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게인을 적당량으로 올려놓고 리버브를 약간 저희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 레이니 앰프 새로 나온 2021년 새로 출시된 레이니 앰프들을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약간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레이니 같은 경우는 이 팬더랑 마샬만큼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이 선택하는 앰프는 아니지만 그 독보적인 사운드 때문에 매니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앰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절대 TR 앰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풀진 공간 사운드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도 그렇고 모던한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미니 사이즈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진공관 앰프 그러면 블루스 주니어 외에 특별한 선택점이 없었다면 이제는 조금 블루스 주니어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레이니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클린톤에서는 팬더한테 치이고 드라이브에서는 마샬한테 치이고 매니아적인 거는 복스한테 치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브랜드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이니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현영님 말씀대로 레이니가 이제는 좀 뭔가 그동안의 서름과 이를 가름을 좀 녹여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앰프 크랭크업 특집 때도 이제 그 이제 제품 다뤘지만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금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루스 주니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15와트 앰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이 15와트 이 출력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합주실, 집에서 못 써요. 볼륨 다운 높여서는 합주실에 또 두셔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물론 합주실에서 이제 쓰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앰프를 좀 눕혀두시거나 아니면 좀 단위에 올려두셔도 드럼에 묻히지 않고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블루스 주니어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충분하고 이 블루스 주니어 포지션과 굉장히 겹치는데 가격이 가격도 저렴한데 진공관이고 그리고 이 레이니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따뜻한 클린 사운드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뭔가 그 되게 커피하면서 되게 커피하고
웜하면서 웜하고 웜하면서 브라이트하면서 브라이트한. 여튼 그이 애가 가지고 있는 EQ대 자체가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어떤 기타를 갖다 대도 이제 굉장히 좀 평준화된 좀 어느 정도 플랫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 그리고 일단 리버브 사운드가 네, 맞아요. 너무 잘했더라고. 이 요즘 트렌드적인 것들을 좀잘 집어낸 앰프가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들, 단일 채널의 이 진공관 앰프들 같은 경우는 이 앰프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이펙터라든지 다른 장비들과 물렸을 때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포를 연결을 해서 이 이펙터, 디스토션이라든지 드라이브 사운드와 공간계 사운드를 함께 물려가지고 사운드를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시계 소리였고요. 레드락스입니다. 기가 막 나갈 것 같네요. 이 이펙터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연주자 중에서 레이니를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투명하게 이 기타 본연의 사운드, 이펙터 본연의 사운드들, 다른 연결하는 장비들의 본연의 사운드를 잘 살려주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데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이 앰프에도 묻어 있다. 그리고 이 작지만 레이니는 레이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모든 면에서 진짜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같은 시리즈의 스택 앰프를 한번 다뤄볼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